안녕하십니까. 리딩스타 대표 2차전지 공학 박사 특허왕 빠떼리입니다. 자, 제가 9월달 런칭해서 10월달부터는 잘 가는 종목 위주로 주도주를 바꿔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수도 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회원들 10월달 수익률을 한번 일자별로 시간에 정리해 봤습니다. 아,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네요. 자, 보십시오. 자, 윈저님이 꺾어진 50대, 즉 내일 모레 환갑이신 분입니다. 이분이 일단 물론 이제 비중의 차이는 있습니다. 일자별 수익률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보면 윈저님이 10월달 수익률이 130%, 그리고 11월달에 한24.7% 정도 달성 중입니다. 여기에서 뭐 1%, 뭐 0. 몇 프로 이건 다 빼고 한 거고요. 자, 우리 냄새님 10월달 수익률이 88.58%입니다. 근데 10월 28일부터 누가 이제 카톡을 차단해서 이분이 카톡으로 지금 수익률 인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들어오게 되면 수익률이 인증이 될것 같고요. 자, 구미님도 보면 10월 달에 84.3%. 자, 제가 나머지 분들은 짜잔해서 정리는 안 했습니다. 자, 이분들도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랬죠. 뭐냐? 저는 전에 SDI 다니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못된 게 뭔지부터 제가 먼저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개인 투자자 성향을 고려해서 맞춤 매매를 합니다. 직장인, 전업주부, 퇴직자, 전업 투자자, 또 시간이 없으신 분들 한 시간만 매매하세요. 뭐하러 하루 종일 쳐다봅니까? 주식 오르지도 않는데 이런 장에서 주식 장이 오르는데 안 가는 종목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꿀손이잖아요. 요즘 제꿀 종목도 사고 나면 하루 이틀 내에 내지는 뭐 며칠 내에 충분한 어떤 그 빨간 계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제 이게 진짜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윈저님 볼게요. 10월 22일 한전 19%, 그리고 10월 22일 4%, 맞죠? 뭐 7%, 한번 쭉 보십시오. 이게 제가 이걸 보고 엑셀로 전가한 겁니다. 7%, 17%. 자, 스윙주 매수. 와, 대박. 윈저님 잘하시네. 맞죠? 그리고 바디템 매드 2%.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윈저님. 제가 3일간 수익률 대충 봤더니 한 50, 뭐, 53%쯤 됐습니다. 자, 윈저님이 저 덕분에 합니다. 자, 저 덕분이라기보다는 제가 교육한 거를, 그리고 종목을 잘 선택해서 수익을 잘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윈저님 올해 연배 어떻게 되세요? 물어봤죠? 꺾어지 50대. 환갑이시네. 대박이죠? 자, 1대1 교육 받고 나니 더잘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런칭해서 한 10명 정도 HTS 세팅해드리고 교육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필요하면 다시 보수교육합니다. 자, 그리고 교육방송 듣고 내 것으로 만들면 된다잖아요. 맞죠? 자, 윈저님 쭉쭉 넘어가 볼게요. 윈저님 소리 받아. 코어록 머티리얼 이런 것들 대부분 전날 사서 다음날 가는 겁니다. 네이버. 자, 네이버도 보십시오. 맞죠? 네이버 대형주 5%씩 수익 주잖아요. 맞죠? 네이버도 매달 혼 수익 중이다. 맞죠? 자, 네이버가 오를 때 카카오톡은 떨어졌습니다. 저는 카카오톡 매도하라고 했었습니다. 호텔신라, 세중 아침에 바로 매수하자마자 그냥 바로 날랐죠? 사자마자 VR 걸렸습니다. 그리고 삼성 SDS. 제가 삼성 SDS 추천했죠? 자, 또 잡아야죠, 나중에. 자, 이런 대형주도 7%, 저는 잡주보다도 이런 대형주, 우량회사, 이런 회사들 파닥에서 딱 들어온 거 보고 꿀자리에서 매수시킵니다. 맞죠? CS 코스미. 어제, CS 코스미 휴 30년 사자마자 아침에 바로 14% 나르잖아요.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맞죠? 에이제렌터카는 꾸준히 모아가십시오. 써니전자, 뭐,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우리 냄새님도 얼마나 벌었는지. 자, 우리 냄새님. 아이고, 뭔지 모르겠네. 뭐, 맞네요. 맞죠?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 이거 증거니까 한번 쭉 보십시오. 맞죠? 자, 우리 세화. 자, 세화도 보면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6번 먹었습니다. 6번. 네. 서화.
MPK, 이월드, 이월드도 한세번 먹었어요. 서화, 맞죠? 하나머스터 이것도 한세번 정도 먹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히히히, 맨날 먹고 있네. 요즘 할맛 나는군요. 빠뜨리님. 자, 저는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여러분들 빨간 계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장이 3시에 끝나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종목을 리뷰하고 어떤 게 갈지 미리 다 추리고 있습니다. 일동재야. 자, 보십시오. 어제 술을 너무 먹어서 제정신이 아니라 오늘 대응을 못했네요. 오늘 잘 갔는데도 맞죠? 아우, 너무 많아요. 현상 바이탈도 사자마자 다음날 10여 프로 갔는데 너무 빨리 팔았었어요. 맞죠? 아, 저를 양자로. 아, 뭐 제가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 것 같은데. 자, ST월드, SPN월드 이것도 오늘 그날 27일 날 사자마자 바로 시간에 상 갔습니다. 세중 세화 맞죠? 한정 아, 이건 이제 윈저님이고. 자, 구미님 한번 보겠습니다. 구미님이 얼마나 또 보셨나? 자, 구미님. 구미님이 예, 여기 있습니다. 10일 날. 자, 쭉 한번 보세요. 맞죠? 아우, 배터리님 아주 자동 매매. 직장인에 다, 이분들 다 직장인. 알아서 다 팔린다잖아요. 저는 항상 자동 매매 시킵니다. 맞죠? 뭐 굳이 무리해서 뭐10% 20% 먹어도 되고 3% 5% 안정적으로 먹어도 복리처럼 붙습니다. 자, 보십시오. 맞죠? 자, 이런 거 한번 쭉 그냥 넣어볼게요. 오늘 계속 먹고 있네요. 10월 18일 날, 12월 18일 날 아마 장이 좀 많이 빠졌을 겁니다. 맞죠? 오늘따라 많이 먹네요. 맞죠? 자, 크게 안 가는 것도 있지만, 크게 갈땐 크게 먹고, 작게 갈 때는 박스 매매로 그 종목만 여러 번 수십 차례 먹으면 됩니다. 뷔페처럼. 보십시오. 아침에 일당하고 간다잖아요. 일당하고 노세요. 맞죠? 자, 보십시오. 하나머스트. 이렇게 먹죠. 오후에도 아침에, 보세요. 아침에 일당하고 제가 하나머스트 매수시켜서 이날 또 보죠. 아침에 수익, 오후에 수익. 얼마나 좋습니까? 직장인인데. 어우, 매도 종목 많아서 빨갱이 매도 대기 중이라잖아요. 맞죠? 자, 그냥 한번 쭉 보겠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S&P 제가 시간에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맞죠? 이날 사자마자 바로 시간에 상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전업 투자자들은. 자, S&P월드 11% 수익 났죠? 그날. 그리고 다음날 S&P월드 12% 최고가에 팔고 폭락했습니다. 자, 그런 거다 분석해서 이렇게 합니다. 한국 주철관. 오늘 정신이 없어 이것저것 대충 매도하는데 이 정도예요. 맞죠? 자, 국제약품. 예, 맞죠? 자, 하나머스트 이것도 저희 수도 없이 먹었습니다. 예. 자,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 장이 좋을 때 팍팍 당겨야 되고 장이 안 좋을 땐 쉬어 가야 됩니다. 이제 코스닥이 얼마를 갈지 지금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갈 종목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종목이 궁금하시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십시오.